안녕하세요. 경남 영화인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점숙입니다. 저는 영화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2009년도에 경남 영화인 협회가 창단을 하면서 그때 함께 하게 되었어요. 네, 처음에는 우리가 영화 제작하는 것도 좀 없었고, 또 그런 장비도 없었고, 이렇게 해가지고, 우리가 소외 계층 어르신들과 그리고 청소년들, 다문화 가족들, 그런 분들로 영화 상영만 했습니다. 처음에 단편 영화지만 출연을 할 때는 걱정도 많이 됐고요. 두렵기도 했고, 설레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영화가 우리나라는 보는 것만 좋아했지 영화의 이 제작 과정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. 영화는 단순히 내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해서 연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. 영화는 시각적 예술이라고 하는데 시각적 예술도 되지만은 우리가 제작해서 그리고 무대에 올려서 상영까지 하니까 종합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.